관광 후기 게시판을 보니까 그런 표현의 글들이 하나 있더라고요. 공부에 대한 느낌이 확 떨어졌다. 너무 좋다. 뭐 이런 이제 소감을 밝힌 글이 있는데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 방법을 바꿨을 적에 효과가 있다 없다. 이것은 기억이 잘 된다라든지 또는 뭐 성적이 올랐다든지 이런 건 느낌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하는 느낌이 달라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확실하게 오면 학습법 그,을 배운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제가 강의 중에 말씀드린 방법들을 적용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여전히 이제 그런 느낌의 변화가 없다. 그리고 방법 하나하나에만 신경이 쓰인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본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이제 언어 영역인데, 언어 영역이 이제 보통 한 세 가지 정도의 특징 있는 과목으로 보통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점수 올리기가 쉽지 않다. 가장 어렵다. 수리나, 외국어보다, 그렇게 어렵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점수를 올리기는 상당히 힘든 과목이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점수의 등락이, 심하다. 이런 이제 그 얘기들도 하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만점자가 가장 적은 과목이 언어 과목입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언어 수능이 이제 중요해지지 않고, 또, 그, 내신이 중요해진다고 하는데, 이미 이제 일부의 학교에서는 내신 국어 문제도 수능 영어로 내기 시작했어요. 예. 따라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수능 언어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공부 방법에 대한 설명들은, 제가 볼 적에는 그,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뿐만이 아니라 1학년들, 그리고 중학생들도 좀 유심히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이제, 이 수능 언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좀 정확하게 정체를 좀 밝혀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건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볼까요? 내신 국어하고 수능 언어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중요한 것이, 내신 국어 같은 경우는 교과서 내에서 지문이 나온다. 대부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는 교과서 외에서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이런 차이 정도는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내신 국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은요, 실제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요, 100% 기억하면은 내신 국어는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반면에 이제, 수능 언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결정적으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자, 어떤 작품이 나왔습니다. 지문으로 작품이 나왔는데, 그것을 이해하고 기억했다라고 했을 적에 그 작품을 분석한 사람은 누굴까요? 본인일까요? 선생님일까요? 선생님이죠? 그죠? 여러분들은 어떤 작가의 글을 선생님이 나름대로 분석하고 해석해서 설명해준 결과를 이해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적에 이해력과 기억력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수능 언어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듣기를 해야 되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읽어준 결과, 다른 사람이 해설해준 결과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읽어가면서 그 의미를 파악해야 됩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예.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랬을 적에 당연히 내신 국어 점수를 잘 받으려면은 수업을 잘 들으면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수업을 잘 듣고 철저하게 반복학습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수능은 그렇지 않아요. 수능은. 많은 친구들이 이 점에서 이제 엉뚱한 공부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강의를 들으면서 교과서 외에 나와 있는 작품들을 쭉 설명을 듣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교과서 외에 있는 작품을 그렇게 공부해봐야 듣기 읽기 능력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새로운 글을 가지고 연습을 해서 나름대로 독해 또는,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능력을 키워야 돼요. 키워야 되고 그런 것들을 실전에 적응할 수 있는 나름대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매번 이제 강조하지만은 일종의 지식을 쌓으면 되는 그런 공부가 내신 국어다고 보시면 돼요. 지식만 있으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수능 언어는 그렇지 않아요. 뭐가 필요하죠?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능력. 자, 여러분들이 이거 수리든 외국어든 언어든 마찬가지로요. 이 지식과 능력의 서로 상반된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반드시 수능 준비에는 필요합니다. 보세요.
제가 축구를 예로 이제 자주 드는데, 축구 중계방송을 계속 봅니다. 예? 밤을 새서 계속 봅니다. 예?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봅니다. 그렇게 되면 축구에 대한 지식이 생기죠. 그렇죠. 축구에 대한 역사부터 시작해서 축구의 룰, 여러 가지 다양한 선수들의 정보까지 사실은 축구 전문가 수준을 따라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지식 측면에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있죠. 중계방송을 매일 본다고 해서 축구 실력이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안 늘어나죠. 절대 축구 실력은 향상되지 않습니다. 축구 실력이 향상되면 어떻게 되죠? 중계방송을 봐서는 안 되죠. 그죠? 자기가 공을 두고 나가서 운동장에 나가서 연습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 차이인 거예요. 그 차이.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수능 언어가 어려운 이유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익숙했던 내신 내 지식 중심의 공부로서는 공부만 가지고는 준비가 안 된다. 어찌됐거나 듣기 읽기를 실제 연습하고 적용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먼저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두 번째,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 수능 언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 외국어하고 우리말 언어의 차이를 좀그 정확하게 파악하시면 도움이 돼요. 일단 외국어 같은 경우 보면은요. 자, 우리가 이제 외국어 지문을 쭉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나 이런 게 많이 보여요. 구문도 생소한 게좀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뭔가 내용에 대한 느낌이 딱 와요. 일종의 감이 잡히는 거죠. 그러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장이 없거든요? 대부분의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풀면 반드시 틀려요. 반드시란 말은 조금 과장이고요. 대부분 틀리게 돼 있거든요? 자,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외국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외국어예요. 그래서, 외국어 사용 능력이 있나 없나 정도만을 판별하는 시험입니다. 대단히 난이도가 쉬운 시험이죠. 언어로 치면은. 주로 의미 파악을 하면은 대부분 문제가 풀려요. 그렇죠. 근데 수능 언어는 우리말이거든요. 난이도가 조금 높은 시험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용 능력이 있나 없나를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라 사용 수준을 측정하는 시험이에요. 예. 그 사람이 우리말을 사용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측정하는 시험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신속성과 정확성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이 정확성이죠. 정확성. 자, 이 정확성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올해 수능 언어 시험이 상당히 쉬웠습니다. 비공식적인 자료에 의하면은, 1000명 정도가 만점자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100명 이상 나온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 그걸 좀 예상을 했어요. 쉽게 나오겠다. 자, 그 부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우리가 언어라는 것이요. 대단히 주관적이라는 것들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한테 러브레터를 보냈어요. 근데 상대방이 그걸 무시했어. 무슨 말인지 몰라. 이럴 수 있죠. 상대방이 대단히 진지하게 자기한테 뭔가 제안을 했는데 나는 그말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해. 이럴 수 있죠. 자, 우리가 특히나 문학작품을 가지고 문제를 낼 적에는요. 그 문학작품에 대한 감상의 결과는 상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문학작품에서 문제를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적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문학작품에 대한 개인적인 느낌이나 주관. 이것은 실제로 우리말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좀 수준이 낮은 거라고 볼수 있겠죠. 자,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주관과 느낌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작품이 갖고 있는 객관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자기가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언어 사용 수준은 높아진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거든요. 자세한 설명을 제가 다시 뒤에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외국어 같은 경우는 의미 파악 정도만 하면은 문제의 답이 보입니다. 따라서 감을 최대한 살리는 게 외국어를 잘하는 지름길이에요. 특히 독해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말은 그렇게 했다가는 틀린다는 거죠. 자, 빨리 속도에서 수준이 높아야 되고요. 또한 가지 뭐냐면 정확해야 되는데 이 정확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객관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이어야 된다. 자, 요 말이 포인트거든요. 요까지만 기억하시고 다음 설명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느끼는 그 언어 공부가 사실은 많이 빗나가 있거든요. 제가 볼 적에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서 공부 양이 부족해서 언어 점수가 나쁜 경우는 그렇게 많이 보진 못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양은 충분해요. 근데 그중에서 핵심적으로 수능 언어라는 시험이 대단히 독특한 방식의 시험이거든요. 그럼 그 시험에서 요구되는 능력들을 키우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필요한 공부를 못하고 불필요한 공부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일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수능 언어가 안 되는 이유를 또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평소에 우리 언어 생활을 할 적에 보면은요. 평소에 언어 생활을 할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감상을 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를 하나 읽어본다라고 했을 적에 평소에는 느낌이 오면 그만이죠. 그리고 설령 느낌이 안 온다 하더라도 그냥 안 보면 그만이죠. 그렇죠. 시한 편을 꼭 자기가 이해해야 되겠다. 감상이 돼야 된다. 이럴 만한 이유가 별로 없죠, 평소에는요. 자기가 읽어보고 느낌이 오면 그 느낌으로 족한 거예요. 이게 평소에 우리의 감상 태도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독해 같은 경우 볼까요? 자, 비문학 지문은 있는데 읽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어려운 글들이 많이 나와. 그럼 어떡하죠? 아는 것만 대충 보고 건너뛰거나 아니면 아예 내팽개쳐버리죠. 그게 우리 평소의 언어 태도예요. 틀림없죠. 그 다음에 이제 듣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막 떠들어. 근데 신경이 거슬려. 무시하면 그만이죠. 내 마음대로 하는 수가 있어요. 듣기 같은 경우 특히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하는지. 예?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방법도 별로 없죠. 근데 중요한 게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러한 평소 우리 말 습관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수능 언어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은요. 우리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더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은 우리가 평소에 우리말을 쓰는 패턴과 수능 언어가 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유사하면은 문제가 되게 쉽겠죠. 자, 보세요. 수능에서는 감상을 느낌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맘대로 느낌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객관성을 요해요. 반드시. 예. 두 번째, 비문학 독해하다가 모르는 게, 내용이 나왔어요. 모르는 지문이 나왔어요.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죠. 그죠? 예? 모르는 것도 다 독해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듣기 같은 경우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출제가 의도하는 걸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의도대로 듣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지문 같은 경우도, 당연히 평소에 우리가 글을 읽을 적에는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죠. 내가 읽기 싫은 글을 읽을 까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수능에서는 어떻게 되죠? 출제자가 선택을 하죠. 그렇죠. 자, 또 하나 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사람의 걷는 속도를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어떤 사람은 빨리 걷는다, 늦게 걷는다. 또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빨리 말한다, 늦게 말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속도 비교가 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글 읽기 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문제 한 문제 푸는데 몇분 걸리죠? 몇 분이 주어지죠? 1.5분이죠. 지문이 올해는 좀 짧았습니다만 지문이 상당히 깁니다. 한 문제 1.5분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평소에 우리가 우리말을 사용할 적에 말을 하거나 글을 읽거나 할때 보통 걷는 정도 속도라면은 수능에서는 뛰는 정도의 속도를 요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있겠죠. 자, 보세요. 평소에 이런 식으로 감상을 하다가 독해를 하다가 듣기를 하다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 부분에서 이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냐면은 자, 일단은 공통적으로 막연한 감으로 보통 이제 우리가 우리말을 사용합니다. 그죠? 아무리 어려운 말이라 해도 모르고 넘어가면 그만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감이 잡히면 그만이죠.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수능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 제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수능 언어는 조건 분석이다. 조건 분석이라는 게 이제 핵심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부분이고요. 설명 다시 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지문 같은 경우도 일단 맨날 자기가 선택한 글만 읽다가 다른 사람이 선택한 글을 읽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막막하고 답답하죠.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조건반사가 나타나면은 수능 언어 잘볼수 없습니다. 반드시 무슨 말이지? 그 의미 파악을 하려고 자연스럽게 생각이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속도도 마찬가지죠. 되게 불안하고 초조해. 갑자기 뛸래니까. 자,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천천히 걸어가면서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는 상황을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천천히 걸어가면서. 근데 갑자기 사나운 개가 물려고 덤벼들었어.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허겁지겁 뛰어가야 되죠. 허겁지겁 뛰어가는 상황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죠. 바로 그런 차이인 거예요. 빠른 거는 다돼 있는데 속도가 느려서
이런 상태에서 문제를 풀게 된다 그러면은요, 기본적으로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 같은 것들은 다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죠. 네. 이세 가지가 다 바뀌어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조건반사라고 했죠. 조건반사. 자, 조건반사의 특징이 뭐죠? 첫 번째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죠? 조건반사라는 것은.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본인의 의지로 통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통제가 안 된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조건반사가 대부분 일어나는 거예요. 예. 평소와 다른 언어 생활을 요구하기 때문에, 예? 언어를 요구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수능 언어 문제를 풀게 되면은요, 조건반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당연히 문제를 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렇게 바꿔야 되거든요? 이렇게 바꿔야 돼요. 자, 그 중에서 핵심 이 조건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조건분석. 자, 보세요. 지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문. 자, 시간편이 있어요. 시간편이 있는데. 이 시를 딱 읽고 어떤 친구가 A라는 비유컨대요. A라는 생각을 했어요. A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이 시를 읽고 B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시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시를 읽고 어떻게 똑같은 생각을 할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지. 오히려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자, A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B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생각을 가지고 답을 골랐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는 1번을 정답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이 친구는 2번을 정답이라고 그랬어요. 서로 싸움이 붙었습니다. 누가 맞는 거죠? 누가 맞는 거죠? 자, 수능 언어에서 문학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작년에. 그래서 복수 정답 시비에 걸렸죠. 그래서 평가원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죠? 일대 혼란이 발생했어요. 근데 충분한 것은,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문학 작품에서는요. 비문학도 마찬가지고. 출제위원들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출제위원들은 제가 볼 때에 상당히 불안과 초조할 것 같아. 누가 시비 걸까봐. 왜? 이런 일들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요? 시비 거는 거를. 예? 생각을 객관적인 걸 중심으로 이 사람이 객관적으로 한번 우겼어요. 그건 네 기준이고 나는 다르다. 나에게는 이게 객관이다. 라고 하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끄집어 갖고 어떻게 더 객관적이냐?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수능 언어에 대해서. 반드시 정답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지문. 발문, 문제죠. 보기 속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그 말이 뭔지를 절실하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뭔지. 바로 이겁니다. 이 시를 읽고요. 시를 읽고 어떤 사람이 A라는 생각을 했고 B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생각을 갖지 않고 문제를 풀수 있는 문제만 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네. 이런 생각 없이도 이 문제 속에 이게 지문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문제가 나오고 보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요것만 가지고 다 문제를 풀수 있도록 내요. 요것만 가지고. 이게 제가 조건분석이다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은 수능 언어는 이렇게 문제를 내지 않으면은요 큰 혼란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예. 여기서 물론 이제 이 정답을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이 아주 쉽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이제 비문학에서 위 지문에 설명된 내용과 뭐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거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대단히 쉬운 문제들이에요. 근데 반면에 좀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이 문제 속에서 주어지는 조건이 부분적으로 직접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글을 전체적으로 읽었을 적에 이런 개인의 주관과는 무관하게 개인의 주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객관적으로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정답과 오답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 종종 있는데 그런 문제는 제가 분석을 해보면 한 문제나 두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는 문제를 조건 분석을 해보는 거죠. 문제 속에 반드시 있어요. 정답과 오답을 판단할 수 있는 조건은. 조건 분석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나와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 글을 읽을 적에 누구라나 이런 생각이 떠오르죠. 그럼 이건 어떡하죠? 이 생각은 어떡하죠? 무시하나요? 어떡할까요? 제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이 지문과 그다음에 문제를 안 보여줘요. 안 보여주고 보기만을 딱 보여줍니다. 1, 2, 3, 4, 5가 있죠. 그죠? 이 보기만을 보고 마음에 드는 걸 골라봐라. 그러면 마음에 드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 다 무시하고 그게 뭘까요? 우리의 주관이죠. 개인의 주관이죠. 이해가 되세요? 지문과 문제를 안 보고 보기만 보고도 마음에 드는 게 있고 없고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지문을 이해한 결과가 개인마다 또 차이가 나겠죠. 문제를 해석한 결과가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죠? 거기에다가 보기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도까지 있죠. 이러면 주관이 개입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떤 글을 읽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요, 이건 뭐냐? 참고사항일 뿐이에요. 참고사항. 아시겠어요? 참고사항일 뿐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수능 언어 영역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들을 모아놓은 책들 중에 보면은, 자, 이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아도 문제를 풀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예. 그 얘기가 무슨 말일까요? 자, 만약에 우리가 수능 언어가 주어진 지문을 100% 이해한 결과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가지고 풀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면은, 지문을 이해하지 못해서 문제를 풀수 있다는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지문을 이해하지 못해도 문제 풀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건이 다른 데 있으면은. 그렇죠? 그 조건이 그 지문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내린 결론. 이게 조건이 아니라 다른 부분적인 조건들이 있으면은 실제로는 그 글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도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의 조건 반사에서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예. 저는 이제 그 언어 문제 중에 상당수가 되게 단순화돼가지고 퀴즈 문제처럼 보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범인을 이제 잡을 적에 형사가 수사를 하면서 범인을 찾아갈 적에 단서라는 얘기를 하죠. 단서를 포착해서 단서를 가지고 추적을 해나갑니다. 그죠? 그때 우리가 보통 육감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얘가 범인일 거야. 이런 것들은 배제해야 된다 그러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철저하게 주관적으로 언어를 사용을 해온 거예요, 평소에. 자, 우리가 이런 얘기도 하죠. 언어 같은 경우는 꾸준히 점수를 잘 받다가도 한달 정도 공부 안 하면 점수가 떨어진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런 식으로 연습이 됐다가, 그죠? 여기에 적응해서 연습이 된 거예요. 예. 됐다가 다시 평소에 또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간섭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소 언어 습관대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실제로 언어 같은 경우는 1등급으로 올리고 나면은 사실 상당히 안정적인 수준으로 갈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꾸준히 문제를 몇 문제씩 풀어줘야 돼요. 왜?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하거든요. 이걸 이렇게 바꾸는 건 상당히 힘듭니다, 실제로.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걸 이렇게 바꿔야 되거든요. 바꿀 적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핵심적인 게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막연한 감으로 읽던 글. 그러니까 머릿속에 글을 읽으면서 우리말이니까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거든요. 자, 외국어하고 비교해보세요. 외국어 지문 중에 어려운 게 나왔어요. 읽어보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별로 없죠. 예. 근데 우리말이기 때문에, 물론 고어 같은 경우는 아주 어려운 한시 같은 경우는 읽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전혀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말이기 때문에, 아, 어렵다 싶다 정도. 좀더 나아가서 어떤 내용에 대한 감이 오거든요. 근데 그 감을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면 틀린다라는 거. 예. 왜? 수능 언어는 그렇게 출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반드시 조건 분석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조건은 뭐라고 했죠? 오답과 정답을 판별하는 기준이죠. 판별하는 기준. 자, 이 기준이 어떤 사람의 머릿속에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반드시 시험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시험지 안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바뀔까요? 자,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보물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기출문제. 자, 이 수능 언어 때문에 장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종종. 수리 외국에서 월등히 뛰어난 점수를 받습니다. 근데, 언어 때문에 장수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삼수, 사수해요. 오수도 합니다. 왜? 억울한 거야. 예. 다른 건다 잘하는데, 언어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이런 친구들 중에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언어를 정복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얘기한 것 중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많이 푸는 것보다 문제를 자기가 풀어본 문제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꼭 합니다. 그 친구들이.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런 평소의 언어 습관과는 다른 요구를 수능 문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평소 언어 습관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죠. 예. 무지하게 오랜 역사와 뿌리가 있어요. 쉽게 안 바뀝니다. 예, 안 바뀌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능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있죠. 언어는 조건 분석이다라는 거 있죠. 머릿속에 떠오른 감이나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면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 라는 것들을 일단은 먼저 실감을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이해한 거죠. 그렇죠? 근데 능력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출 문제를 철저하게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7대3의 원칙을 몇번 얘기했죠. 자, 또 다른 수능 언어 공부의 7대3 원칙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자기가 풀어본 문제 중에 틀린 문제를 분석하는데 70%의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예. 새로운 문제를 푸는 데는 30% 정도면 충분합니다. 예. 실제로 자신의 언어 반응을 평소대로 했다가 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실제 틀렸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분석을 해보니까 아, 내가 주관이 개입됐구나. 잘못 판단했구나. 이런 것들을 실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게 결국은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변화시키는 힘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실제로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어? 문제를 풀 적에는 주관적으로 문제를 풀었어. 근데 틀렸어. 틀린 이유를 확인해보니까 역시 주관적으로 반응한 거야. 예. 근데 실제로 다시 한번 확인해보니까 역시 수능 언어는 조건 분석이구나. 어, 그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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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철저하게 기출문제 분석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기출문제를 계속 분석하다 보면 자신의 감각이 바뀌어요. 예. 이건 단순히 문제를 많이 풀므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문제풀이 요령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어 가지고 공부하는 걸 양측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이. 양만 가지고 해결로 가는 걸 양측이라 그래요. 양측이라 갖고 실패한 친구도 한두 명본게 아니에요. 그 친구들 왜 실패했을 밖에 없을까요? 자, 실패 원인은 어디 있죠? 이것과 이것 차이에 있죠? 이해가 되시죠? 예. 이런 부분에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결국 실패한 요인인데 이걸 그대로 개선하지 않고 계속 문제를 풀어봐야 예? 진짜 말 그대로 문제풀이 요령 몇 가지가 늘어날 뿐이죠. 본질적으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지문 있죠, 요 지문. 요것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됩니다. 내가 선택한 지문, 근데 출제자가 선택해줘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독서를 많이 한 친구들은 실제로 수능 언어를 잘합니다. 예. 무협지든 판타지든 상관없어요. 일단 독서 양이 많으면은요, 일단 유리하거든요. 첫 번째 유리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속도가 빨라요. 예. 그러면서 유리하거든요. 근데 또한 가지. 독서를 많이 했다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한번 이해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책한 권을 놓고 계속 반복해서 읽어요, 그 책을. 그런 사람 보고 독서량이 충분하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다양한 글들을 많이 읽는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그 사람 책 많이 읽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을 적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게 뭐냐면은, 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되는데 책 많이 읽어라 된다. 이런 얘기하면 기분이 어때요? 학생들 입장에서. 기분 좋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저도 몹시 기분 나빠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보면은 저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야, 너 학교 다닐 때책 많이 읽었냐?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방법이 없냐? 방법이 있어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교과서 있죠? 그 다음에 언어 문제집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거기 있는 글들이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알던 글인가요? 아니죠. 몰랐던 글이죠. 새로운 글들이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먼저 읽어봅니까? 안 읽어봅니까? 보통. 안 읽어보죠? 안 읽어보고 나서 선생님이 설명해주죠. 설명한 결과를 이해하죠. 그렇죠. 거기서 여러분들은 진짜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텍스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 수리든 과탐이든 사탐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 텍스트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먼저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100% 반드시. 그렇게 되면 새로운 글들을 읽는 경험들이 쌓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서서히 새로운 글을 접했을 적에 이런 느낌이 오다가 이게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교과서 미리 읽기라는 거예요.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들을 반드시 미리 읽어봐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되면 독서량 부족은 아주 쉽게 해결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똑같은 글인데 강의를 듣고 설명을 듣고 나서 읽어봐야 자기가 그 글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연습할 기회를 뺏기는 거예요. 선생님만 죽으라고 연습하는 거야. 예. 자기는 몇 가지 지시 나무랭이만 주워들은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속도 문제인데, 이거는 되게 쉽게 해결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언어 문제를 풀 적에, 모의고사라든지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만 속도 문제 가지고 고민을 하면은요, 답이 없어요. 예. 뭐냐? 평소에 속도를 높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10% 정도로 속도를 업하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언어뿐만 아니라 모든 글에 다 적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오늘 하루 내가 읽는 모든 글을 10% 정도 빨리 읽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쉽게 적응이 돼요. 예. 근데 그렇지 못하고 언어 공부할 때만 시험 볼 때만 시간 정해놓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속도가 올라가죠. 뛰는 속도로 가요. 예, 정해져 있으니까. 쫓기는 거죠. 근데 다시 평소로 돌아오면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그러면서 헷갈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요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첫 번째, 뭐라고요? 기출 문제를 철저히 분석해서 실제로 정답과 오답을 판단하는 조건을 찾아보는 거죠. 그때 중요한 것은 정답이 정답인 이유를 분명히 확인해야 되겠죠. 어디서? 내 머릿속에서? 아니죠. 지문과 문제와 보기 속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오답이 오답인 이유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예. 반드시. 오답이 오답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분명히 다 어디 있죠? 머릿속에 있습니까? 아니죠? 지문과 문제와 보기 속에 있다라는 것을 철저히 확인하는 작업들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은 감각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새로운 글을 자주 접해보는 경험이 독서량의 핵심이거든요. 예. 그랬을 적에 교과서든 아니면 문제집이든 어떤 글이든 간에 자기가 반드시 먼저 읽어본다. 예. 반드시 먼저 읽어보면서 그 의미가 뭔지를 파악해보려고 한다. 라는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은 다 해결됩니다. 속도 문제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특정 언어 공부할 때만이 아니라 모든 공부를 할때 속도를 올리겠다라고 마음먹고 10% 정도 속도를 올린다라고 생각하면 금방 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정리를 한번 제가 해드릴게요. 자, 이 도표인데. 자, 제가 수능 언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된 글들을 많이 봤습니다. 예, 출력해놓은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거딱 보면 되게 다양한 얘기들을 하거든요. 자, 실전 연습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능에 문제 유형이 있으니까 유형별로 풀이법을 익히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예. 또 독해나 감당 자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시를 한 편씩 딱 들고 다니면서 여러 번 읽어보면서 뭔가 느낌이 올 때까지 계속 보면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익기 요건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어휘어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구구에 대한 지식, 배경지식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뭐냐면요. 자, 제일 바닥에 뭐가 있죠? 조건만사에 변환하는 게 있죠? 그렇죠? 이게 되면은 이 위에 다 쌓이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결국 이게
점수로 나타나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다 됐어요. 나름대로. 근데 이거에 변화가 없습니다. 점수가 제대로 나올까 안 나올까요? 안 나오는 겁니다. 수능 언어 점수 올리기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요. 핵심이.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바꿔놓으면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답이 딱딱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바로. 10초도 안 걸려요. 그런 문제가 수능 문제에 적지 않게 나와요. 예. 근데 그전에는 그게 안 보였죠. 왜안 보였을까요? 조건만 다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자, 여기에 모든 거를 걸고 노력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또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맞춤학습이라는 건데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수리와 언어를 비교해 보면은요.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은 대강의 윤곽을 잡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사고 유형이 어느 쪽에 가깝는가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제가 볼 적에 안타까운 경우도 참 많이 보고. 자, 보세요. 우리가 보통 이제 언어를 제가 잘 못해요.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죠? 언어를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봅니까? 아니죠. 언어를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죠? 그랬을 때그 친구는 대부분의 경우가 나하고 다른 사고 유형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수리와 언어를 비교했을 적이에요. 수리가 아주 강한 친구들이 있어요. 수리는 자신감이 있다 이거야. 자신이 있다 이거야. 근데 언어가 약해. 이런 경우 있거든요. 이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이 언어가 약한데 언어를 잘하는 친구 이런 경우 있죠. 수리보다 언어가 강한 친구들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언어를 잘할 수 있냐? 그러면은 별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다른 사고 유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수리가 강한 친구는요, 기본적으로 언어가 약하게 돼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문학과 비문학을 비교해 보면은 비문학보다 문학 쪽이 약한 경향이 강합니다. 예, 대체적으로 그래요. 제가 상담을 많이 하면서 거의 한90% 이상 정확하게 예측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수리가 강한 사람은 언어형으로 공부하면 안 돼요. 예. 예를 들어서, 문학에서 언어 감각이 발달한 친구들은요, 시를 열심히 읽다 보면은 느낌이 오는 친구입니다. 예. 간혹 느낌이 와요. 느낌이 안 오는 시도 있지만 느낌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런 친구도 있죠. 언어보다 수리가 강한 친구들은 시를 백날 읽어봐야 아무런 느낌이 안 와요. 예. 자신이 막 실망스러울 정도죠. 예. 100번, 200번, 1000번 읽어봐야 느낌이 안 옵니다. 왜? 사고 유형이 다른 거예요. 예. 이런 친구들은 문학 작품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예. 보통 언어가 강한 친구들은 문학 작품을 열심히 읽고 다양하게 읽다 보면은요 느낌이 와요. 예. 어느 정도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그 판단의 결과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큰 지장이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예측하면 읽기라는 거죠. 고등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거든요. 자, 우리가 보통 보면은 참고서나 교과서에 보면 일람표라는 게 있죠. 작품의 연대를 쭉 써놓고, 그죠? 그 다음에 주요한 내용들의 흐름들을 쭉 정리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가서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예. 제가 그 정리할 시간은 없고, 자, 예를 들어서 고전시가 같은 경우를 한번 봅시다. 예. 고대가요부터 시작해 쭉 내려오죠. 예. 쭉 내려오는데, 쭉 내려오는 작품 숫자가 꽤 많지요. 예. 교과서에 실린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다루는 주제 있죠, 주제. 주제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주제가 수십 가지가 됩니까? 작품은 수백 가지가 넘어요. 주제가 몇 가지 정도 될까요? 몇 가지 안 되거든요? 자, 문학 작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의 보편적인 정서를 글로 표현한 겁니다. 보편적인 정서예요. 어떤 사람이 독특한 나만의 정서를 글로 표현했어요. 독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학 작품으로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보편적인 정서를 다룬 작품들이 결국은 또그 중에서도 전형적인 것들이 우리 교과서에 실리는 겁니다. 예. 고대 시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뭐 자연 예찬이라든지 이별이라든지 이런 거몇 가지밖에 안 돼요. 예. 물론 이제 현대시로 넘어오면은 좀 복잡해지죠. 왜? 우리나라가 근대화 과정에서 대단히 극심한 사회 변동을 겪었어요. 일제강점기도 있었고 급격한 산업화, 6.25 동란 이런 것들이 다 문학 작품에 반영되죠. 그렇죠. 그래서 주제가 좀 많아지긴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은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수리가 강한 친구들은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감상이 안 되니까, 읽으면서 자기가 이런 일람표에서 주제를 정리해놓고 있다가, 예? 내가 알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는 거예요. 그걸 예측하면 읽기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문학에서 주로 나오는 소설이나 시의 전반적인 흐름이나 내용 전개상의 특징 같은 것들, 주제 같은 것들을 잡아내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예. 연습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큰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수능에서는 그런 정도의 작품의 대강의 줄거리만 잡히면은 문제 푸는데 지장이 있나요, 없나요? 지장이 없어요. 예. 아시겠죠? 예. 다른 방법이에요. 근데 배경시 활용학인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가 보통 보면은 문제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특히 비문학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문학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예측하며 읽기를 충분히 연습해서 실전에서 응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비문학에서 또 이제 딱 막히는 지점이 있어요. 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 비문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배경 지식을 충분히 쌓아야 돼요. 배경 지식을 충분히 쌓아가지고 가급적이면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빨리 읽어낼 수 있는, 예,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시간 때문에 항상 쫓기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배경 지식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배경 지식을 쌓으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신문? 사설? 뉴스? 뭐가 있을까요? 자, 배경식은 저는 배경식을 쌓는다는 말은 전 틀린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배경식 챙기기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배경식 챙기기. 자, 보세요. 이 배경식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들 있죠. 일단 교과서, 참고서, 문제집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전부 다 배경식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아야 돼요. 배경식을 쌓기 위해서 따로 신문을 볼 필요 사실 별로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배우는 교과서 참고서 문제집 내용만 여러분들이 배경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 걸로 만들어 놓으면은요, 여러분들은 마물 박사가 될수 있어요. 실제로. 예. 그리고 이 교과서 참고서 문제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깊이 있게 공부해서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으면은요, 비문학 배경식뿐만이 아니라 논술 구술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실제로 없습니다. 예.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이런 것들 계속 보지요. 특히나 한번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국어 지문 중에서 좀 어려운 지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학기술에 관련된 지문 나오죠. 거기 보면은 대단히 풍부한 배경식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새로운 사실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게 다 배경식입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없죠? 문제 한번 풀고 다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하고 나서요, 하루에 20분을 투자해보세요, 20분. 그럼 배경식은 그냥 해결됩니다. 첫 번째, 뭐냐? 새로 알게 된 사실과 정보가 있어요. 사실 또는 정보. 자, 여러분들이 그날 공부한 내용들을요, 총 펼쳐놓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체크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전에 몰랐는데, 오늘 공부를 함으로 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점, 또는 정보가 있습니다. 예. 체크해보는 거예요, 그거. 예. 두 번째. 잘 정리된 개념이나 용어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전쟁과 평화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좀 추상적인 질문을 하게 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받는 순간 뭔가 머릿속에 잡히는 게 있죠. 근데 그게 말로 딱 옮겨집니까? 안 옮겨집니까? 대부분의 경우 안 옮겨지죠. 그건 뭐냐면은 어렴풋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로 공부할 때 글을 읽죠. 글로 표현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잘 정리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지만은 그 글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리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두 번째, 잘 정리된 개념이나 용어에 밑줄 쫙 치는 겁니다. 그날 공부한 내용 중에서. 아시겠죠? 그다음 세 번째. 자, 요즘 이제 조금 이제 식긴 했지만 쓰나미라는 게전 세계적인 핫 이슈죠. 쓰나미를 바라보는 관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읽다 보면 그런 것들을 비교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입장은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었다, 이런 견해가 있죠. 또 반면에 다른 입장에서는 그것은 인재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견해죠.
그런 것들이 글을 읽다고 나와요. 예. 다양한 주장과 견해가 나와요. 주장이나 견해. 자, 요 세 가지를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하루 20분이면 되거든요. 20분이면은 그날 공부를 총 정리하면서 모든 공부한 내용을 다 펼쳐놓고, 자, 1번 새로 알게 된 사실 또는 정보, 2번 잘 정리된 개념이나 용어, 3번 다양한 주장이나 견해를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정보들이 다 다시 돌아와요. 예, 아시겠습니까? 제가 배경지식은 쌓는 게 아니라 챙기기다라고 얘기한 이유를 알겠죠? 쌓는 건 없는 거에 하나씩 쌓아나가는 거고, 챙기는 것은 뭐예요? 특별히 이걸 공부하려고 다른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날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일석삼조 효과가 있죠. 당연히 배경지식 쌓이죠. 첫 번째. 두 번째. 그 교과목 공부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요? 생각보다 크게 도움이 되거든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서, 대학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요새? 상위권 대학일수록? 대학별 고사죠. 논술 구술 준비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사실은 웬만한 거다 준비가 됩니다. 이번에 서울대 논술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람의 인식이 주관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사람의 인식의 주관성, 객관성에 관한 게 이제 문제로 나왔어요. 그 제시문을 분석해서요. 자신의 글을 주장을 글로 옮기는데 필요한 배경 지식은요. 교과서 안에 다 있습니다. 실제로 다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할 적에 대충 엉터리로 공부하고 까먹는 공부들은요. 쓸모가 없기 때문에 다 날아가 버리죠. 예. 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한 내용들은요. 머릿속에 남아 있기만 하면은 써먹을 때는 거의 무궁무진하다고 보면 됩니다. 자, 수리가 언어보다 강한 친구. 그러니까 언어가 약한 친구들은요.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의 경우 그 1등으로 가는데 큰 무리가 없어요. 반면에 이제 언어가 강해. 분명히 수리보다는. 근데 중요한 것은 점수는 안 나와. 이런 경우 종종 있죠. 예. 자, 여기서 이제 점수가 잘 나오고 안 나오고 차이는 아닙니다, 이게. 수리 문제를 풀 때보다 언어 문제를 풀때 느낌이 좋은 친구들은 언어가 강한 형으로 볼수 있어요. 점수가 안 나온다. 첫 번째, 제일 좋은 건 뭐냐면은 문학 같은 게 교과서 확장 읽기를 하면 됩니다. 교과서에 실린 작품들이 대부분의 경우 단편들 말고는 단문들만 실려 있죠. 일부분만 실려 있죠. 그 원문을 가지고 읽어보는 거예요. 예. 그때그때 진도 나갈 때마다. 예.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언어가 강한 감각들을 일깨워내는 거죠. 이런 방법들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비문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하게 글을 많이 읽는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독서량 부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속도 문제가 걸리고요. 예? 그런 독서량 부족이 가장 본질적인 요인이에요. 예.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는데 빨리 점수를 올리려면은 문제 푸는 거 외에도 교과서에서 나오는 작품이나 지문들을 원문을 구해서 읽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와 관련성 있는 작품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그 작가의 다른 작품을 읽는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공부해 나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비문학 같은 경우도 하루에 한 편씩 글을 읽는다 생각하세요. 뭐 신문 사설이 되든 뭐든 규칙적으로 하루에 한 편씩 글을 읽는다. 이런 식으로 꾸준히 해 나가면은요 점수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물론 중요한 것은 뭐죠? 조건만세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공통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자, 교과서와 지문 먼저 읽기. 교과서와 지문 먼저 읽기. 공통적으로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예.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먼저 읽지 않고 수업시간에 설명을 들으면서 설명한 결과를 이해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좋은 기회를 날리는 거다. 예? 꼭 명심하세요. 먼저 읽으면은 독서량 부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신이 문제 풀이한 과정을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나는 예를 들어 조건 분석을 할 적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중요한 조건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를 풀었다 라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대충 읽고 감으로 풀었다 이 얘기는 뭐죠? 기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억 못 하거든요. 스스로가 문제를 풀고 나서 나는 이거 이렇게 풀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설명이 되기 시작하면은 상당히 진전이 된 겁니다. 근데 그런 설명을 할수 없으면은 여전히 감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푼 결과를 반드시 자기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풀이 과정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휘어법. 마지막인데, 요 어휘어법이 좀 속을 뜨기죠, 요새. 이번에는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왔습니다. 근데 앞으로 어휘어법은 상당히 출제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실제 교육 과정, 수능에서 어휘어법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이 뭐라 그랬죠? 지식이 아니라 능력을 묻는 문제를 중심으로 출제한다 그랬죠. 거기에 맞지 않아요. 예, 네, 어휘어법은. 근데 점점 더 빈도수가 높아집니다. 문제도 어려워지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주범이죠. 예. 네. 인터넷상에, 예, 네? 만연하고 있는 우리말 파괴 현상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교육적으로 대단히 의미 있는 접근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휘어법은요, 특징이 뭐냐면은, 제가 노트라는 말을 썼죠. 이것은 꼭 하나의 노트로 모아놓지 않아도 됩니다. 어휘어법 같은 경우는요,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1학년 때 시험 문제 풀 적에 나온 어휘어법 문제 많았어. 근데 3학년 때 모의고사 봤는데 틀렸어. 예. 뭐냐? 어휘어법에서 묻는 것들은 미묘한 차이를 주로 묻는 거거든요. 아주 큰 차이를 묻는 게 아니라 작은 차이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맞고 어떻게 보면 틀릴 가능성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어휘어법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공부할 때마다 항상 체크를 하나로 모아놔야 돼요. 예, 반드시. 노트로 모아놓지 않더라도 딱지를 붙여든지 해가지고 표시를 해가지고 어휘어법과 관련된 내 공부한 내용들은 다 한꺼번에 다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때그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 체크해놨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서 정리하는 거예요. 시험 보기 전에. 예. 그러고 들어가면은 틀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공부한 내용이 여기 저기 분산돼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는 교과서에 있고, 어떤 것은 참고서에 있고, 어떤 거는 문제집에 있고. 이렇게 되면은 마무리할 때 정리가 안 돼요. 그러면은 평소에 차분하게 풀면 풀수 있는 문제지만 실전에 나오면 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특히 1학년들은 지금부터 노트 하나 준비해서 문제를 풀 때건, 교과서 공부를 할 때건, 어휘어법 관련된 나온 내용, 관련해서 나오는 내용이 있으면은 반드시 옮겨 적어 놔라. 예. 이게 이제 해법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쭉 설명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몇 문제 풀어드릴 수는 좋은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이제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상황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본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또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 질문을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수능 언어 때문에 고생하는 친구들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학습량이 부족해서 성적이 안 좋은 친구도 상당수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가 공부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원하는 만큼 안 나와요. 결론이 뭘까요?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네. 수능 언어라는 건잘 모르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수능 언어가 어려운 이유 있죠? 네.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그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를 찾아서 해결하면 되는데 그런 공부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 들은 얘기들이죠. 모든 문제풀이 해법은 지문에 있다는 얘기 들어봤죠? 그렇죠? 근데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실감하셨죠? 네. 중요한 것은.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연습을 주로 해야 되는가? 지식이 아니라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연습을 주로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